축구 대표팀이 시원한 태국 원정 승리를 챙겨서 귀국했습니다. 임시직 신분으로서 태국과의 2연전을 패배 없이 마친 황선홍 감독은 곧장 본업인 올림픽 대표팀 사령탑으로 돌아가는데요. 곽준영 기자입니다.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됐던 태국 원정에서 3-0 완승을 거둔 대표팀 선수들이 팬들의 환대 속 귀환했습니다. 적진에서 승부를 끝내는 쐐기골로 감격의 A매치 데뷔 득점에 성공한 박진섭에게 특히 의미가 컸던 태국과의 2차전이었습니다. 골 넣는 포지션은 아니긴 한데 골 넣는 상상은 항상 하고 있고요. 근데 그게 좀 실현이 돼가지고 좀 놀라긴 했는데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. 한국 축구의 위기 속 소방수로 투입됐던 황선홍 임시 감독도 태국전 기분 좋은 승리로 임무를 마무리했습니다.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고 보람된 일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 많고 앞으로 지도자 생활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특히 어쩌면 승부보다 중요했던 대표팀을 하나로 다시 뭉치게 하는 작업도 성공적이었습니다. 저도 원하고 또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도 원한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. 너무 뿌듯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좀 운동장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. 일각에서 A대표팀을 계속 이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황 감독은 선을 긋고 올림픽 모드를 선언했습니다. 파리행 티켓이 걸린 다음 달 23세 이하 카타르 아시안컵이 첫 고비.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아시아 축구연맹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제자들을 칭찬하면서도 채찍질을 잊지 않았습니다. 만족스러운 단계는 아니고요.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. 좀 어려운 대회가 될 것이고 준비를 잘 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올림픽 대표팀 황선홍호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간 결전의 땅으로 향하기 전 국내 훈련에 돌입합니다. 야담스TV 곽준영입니다.